끝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가득하리라. 우리 모두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같이 찬양하며 높여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부활절 헌금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재정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보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화요일날 하는 국률 사역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성보석 장로님, 성복희 권사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혁준 형제, 혁승 형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손주들 모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석현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창대와 은혜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정윤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황성수 아버님,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여령이 예주 예나 가운데, 선영이와 선호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해정자매 남은영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순옥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조용구 집사님, 은희자매, 상규 사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훌쩍커버린 예린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담과 이튼, 하나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 바라보며 나온 우리 꼬마 애슐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애슐리가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greatest day in history. Death has beaten you, have rescued me. Sing it out, Jesus is alive. The empty cross, the empty grave. Life eternal, you have won that day. Shout it out, Jesus is alive.공연하시는 분들한테도 박수를 치지만 피아노로 옮겼다 밀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박수를 치거든요. 아까 이 강대상을 옮겼다 밀었다 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이십니다. 와우. 얼굴 보고 뽑는다니까요 저희가.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주님의 전에 살아계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날 부활절 예배는 참석해야 하지 하시며, 병든 몸, 지친 몸,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부르실 줄 모른다 준비하는 몸들이 주님의 존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고 걷다가 멈추고 기억이 잘 안 나는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 만날 날 그날 잘 준비하라고, 더 이상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살아가는 주의 어른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갇혀 주시되, 바라기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이 승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곧 심장 수술해야 되는 어르신 혈관 가운데 갇혀 주시고, 하나님 오랜 당뇨로 오랜 지병으로 잘 못 걷는 어른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에 힘줄이 돋고 근육이 붙었던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페리오를 만들고 이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오랜만에 부엌에서 기름 냄새도 나고 고기도 구우며 하나님 애찬을 준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직접 생선을 구우시며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부활의 감격에 만찬이 오늘 점심시간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풍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시는 약 때문에 위장이 어려움이 겪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화장실 가는 것이나 누워 주무시는 것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 못 이루는 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잠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자라나면서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일들을 꼭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하면 안 될 일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에게 주님 갇혀 주셔서 부활의 소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목놓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갇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엄마 아빠와 더불어 섬겼던 교회를 기억하며 온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